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41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 폭은 줄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.06%가 떨어졌습니다.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8월 셋째 주 마이너스 0.1%보다는 하락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.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.26%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수도권은 0.17% 상승했습니다.